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 코리안 클래스의 헬레나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CC 자막을 참고하셔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나요? 네, 저는 요즘에 이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라는 책을 얼마 전에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부산 영도라는 섬, 작은 섬에 살던 선자와 그리고 선자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인 이 선자가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이제 제일 한국인이라는 그 편견, 그다음 멸시 속에서 어떻게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주인공은 일단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인 선자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 남자가 자기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왜냐하면 그 남자는 이미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직접 그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스스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자가 사랑에 빠진 남자, 고한수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야쿠자의 사위가 된 남자이죠. 아주 큰 거상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엄청난 카리스마와 부를 가졌지만 선자 입장에서는 사랑을 온전히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한수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의 축은 이제 이삭이라는 남자예요. 이 이삭이라는 남자는 평양의 대지주의 이제 셋째 아들이었던 아주 귀하게 자라신 도련님인데, 이 평양에서 목사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오사카에 가 있던 둘째 형의 연락을 받고 오사카에 있는 교회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거의 죽을 위기를 당하게 돼요. 근데 그때 선자와 선자의 어머니가 이 남자를 지극히 간호를 해서 목숨을 살립니다. 그리고 살아난 이 이삭이 때마침 하느님의 계시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계시에 의해서 선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오사카로 가게 되고, 오사카에서 펼쳐지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책이 왜 재미가 있었어요? 어지간해서는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는 캐릭터들 때문이었어요. 일단 이 선자라는 캐릭터가 왜 좋냐? 그러면 저는 선자라는 캐릭터를 두 명과 비교를 했어요. 하나는 칠레의 유명한 여작가죠. 이사벨 아엔데가 쓴 영혼의 집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주인공은 클라라라는 여자인데 아주 그 영성이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점을 보기도 하고 예지력도 뛰어난 그런 여자로 나와요. 그 다음 또 하나 작품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의 공통점은 그 엄청난 혼란과 역경 속에서 굉장히 꿋꿋하게 자기 가족과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여성 캐릭터랑 비교했을 때 선자는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정치적으로 엘리트 가문 집안의 출신도 아니고 또 스칼렛 오하라처럼 매력적이고 영리한 여자도 아닙니다. 너무 평범해요. 그리고 소설 안에서도 선자는 자기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점이 저는 오히려 뭉클했어요. 이 소설을 읽을 때. 그 대신에 공통점이 있죠. 네, 아주 강인합니다. 아주 강인하고 자신에 대한 신념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신념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 일제강점기 때이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하고 선한 한국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태도,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물려받은 그 기질 안에 그 엄청난 강인함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점이 너무나 놀랐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자만의 독특한 지점 또한 아닙니다. 수많은 당대를 버텨낸 수많은 이제 조선인들이죠. 당시에는 그 조선인들 그리고 특히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집념, 끈기 이런 것들이 선자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는 마치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이 김지영이라는 이름은 82년대를 대표하는 여성들의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라서 선택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저는 이 선자 역시 그런 캐릭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한수라는 캐릭터가 있죠. 고한수는 정말 놀라운 캐릭터입니다. 네, 놀라운 캐릭터예요. 너무나 매력 있는 캐릭터인데 좀 덜 그려진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애플TV에 우리 제작진들께서 고한수의 전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박수!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악역들이 조금 있죠. 스타워즈의 그 다스베이저라든지 그리고 저는 누굴 사랑하느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레트 버틀러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입장으로서 이 파친코의 고한수 아주 멋집니다. 제가 또 너무나 사랑한 캐릭터로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1권의 289쪽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삭해서 이렇게 별표를 치고 알렉세이 알료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바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아주 그냥 난잡한 집안의 세 아들이 있어요. 이 엄청난 흙탕물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깨끗한 게 살아남은 알렉세이 그 애칭 알료샤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삭이 마치 그 알료샤를 저한테 연상시켰어요. 이삭은 일단은 귀한 가문에서 아까 귀하게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착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이랑 하도 나눠줘가지고 형제들이 다 압니다. 이삭이 어떤 동생인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삭이 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불쌍해서 결혼했다라고 했는데도 소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셉과 그 요셉의 부인 경이가 편지로 그 얘기를 읽고 수긍했다고 합니다. 아, 이삭이라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럴 정도로 너무나 착한 사람인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2년여 동안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집으로 보내집니다. 네. 이때 이제 이삭이 돌아온 이 꼴이 어떠냐. 이삭은 이제 선자를 오명해서 구해주었던 그 아름답던 젊은이가 아니었다. 이삭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묘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선자는 이삭의 신발과 구멍난 양말을 벗겼다. 갈라지고 쓸린 발바닥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왼발의 새끼 발가락은 시꺼멓게 변해 있었다. 이삭이 미소를 지었다. 한때 새하얗게 반짝였던 치아는 까맣게 변했거나 빠지고 없었다. 아랫니는 전체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다. 착한 선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대목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너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삭의 대사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드디어 집에 왔구나. 매일 집에 가는 생각을 했어. 한시도 빼놓지 않고 말이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집에 돌아왔나 봐. 그동안 당신 무척 힘들었지? 이삭이 선자를 다정하게 쳐다보면서 말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감동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힘들었을까요? 본인이 힘들었겠죠. 물론 선자도 이 시기에 이삭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너무 무서워서 이때부터 막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막 김치를 팔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물론 선자도 힘들었죠. 그렇지만 이삭이 느꼈을 고통이 저는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선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자인 것처럼 묘사가 지금까지 됐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여자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삭이 당한 이 고통은 어떤 수준이었을까 정말 상상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특히나 이 선자에 대한 그리움과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돌아와서 이미 모습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이 마음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곱디 고왔던 얼굴이 엉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곱디 고왔던 그 마음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서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전 너무 감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천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냥 보통 캐릭터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해 마지 않았던 그 카라바조프가 형제들에 나왔던 알료샤의 버금가는 천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분이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작가분의 엄청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선한 캐릭터, 정말 아름다운 캐릭터는 저는 아무나 못 만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신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캐릭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요셉이 우는 장면이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삭이 감옥에 갔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이 요셉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냐면 그냥 예술작품 그 자체였어요. 이제 많이 비유를 할 때 청자, 고려청자로 비유를 하는데 이 청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뭐 술병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양념 종지로 쓴다거나 뭔가 그릇이라 함은 여기에 뭔가를 담아서 뭐 보관을 한다거나 뭐 이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써야 되는 기능이 있는 그런 도구인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예술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이삭이라는 이 동생이 이 요셉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의심 많은 형이 볼 때는 정말 믿없지 않은 이 선자라는 여자한테 막 화를 내고 싶은데도 이삭이 형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셉이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동생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고 모진 수모를 당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했을 때 당장 보고 싶었을 텐데 가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스스로 독학으로 익힌 기술로 이제 기술 관리자, 공장 관리자 뭐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비스켓 공장이라고 나오는데 여공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약간의 실수만 해도 이 사장은 정말 싫어한다는 걸 요셉은 알아요. 그리고 이미 한번 요셉이 회사에서 사정이 있다고 하고 일찍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인 경희가 너무 아파서 쓰러졌을 때 그때 이 공장 사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노아가 이 큰아빠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달려오는 아이를 보고 또 무슨 일이 생긴 걸 직감을 하고 안 보는 척 이렇게 신문을 딱 든다고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런데 이 사장은 이 요셉의 동생인 이삭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이 사람이 또다시 자리를 떠난다면 해고시킬 거라고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이 사장도 알고 요셉도 압니다. 그런데 요셉은 수많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조금만 있으면 3시간만 지나면은 일이 끝나니까 먼저 가 있어. 큰아빠는 조금 있다가 갈게 얘기를 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잊을 수 없는 문장들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노아는 큰아빠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난 일을 끝내야 해 노아야. 그러니까 넌 집으로 달려가 알았지? 요셉은 안전보호 안경을 다시 쓰고 몸을 돌렸다. 노아는 출입문을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달콤한 비스킷 향기가 출입문 바깥까지 새어났다. 노아는 그 비스킷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고 하나 달라고 한 적도 없었다. 와, 진짜 이 문장. 이 문장도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큰아빠는 노아를 너무 사랑해요. 노아가 자기 동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사랑하는데, 왜냐면 이 노아가 꼭 닮았어요, 이삭을. 그래서 이삭처럼 뭐 말투며 걸음걸이며 어떤 뭐 성격이며 이런 모든 게 다 너무 자기 동생이랑 판박이기 때문에 노아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큰아빠가 뭐 어디 출장을 갔다 온다거나 어디 다녀오면 을에 무슨 사탕을 가져오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주고 선물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스킷 공장에 일을 하면서, 감독관으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비스킷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말 이 장면이 너무나 가슴에 오래 남았고, 제가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캐릭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괜히 좀 싫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캐릭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가족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요셉의 그 서름,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타국당에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이 장면이. 그래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책만의 매력과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국인들이 이 책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쩌면은 그 애플 TV를 보기 전까지 이 책을 안 본 이유가 그거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무의식적으로 일제시대를 다룬 소설 이야기다라고 하면 일본인들이 악랄하게 묘사되기를 본인도 모르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삶이 충분히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게 묘사되기를 본인도 모르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영화나 소설이나 또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쌓인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만 이 소설을 보게 되면은 막말로 이게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본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묘사된 거 아니야? 선자가 뭐 고생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안 한 거 아니야? 이 시대에 이 정도 고생 안 한 사람 어딨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덜 고생스러워 보인다고 해서, 다른 고생과 비교했을 때 평범한 고생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소설로 쓰여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충분한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 자체만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이 소설을 읽기 전보다 소설을 읽고 나서 좀 더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가진 편견, 제 부족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많이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추천받아서 읽었던 책 중에 재미없었던 책이 있었나요? 제가 없는 줄 알고 한참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있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왜 재미없다고 느꼈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거라서 지금 다시 읽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근데 제가 대학 때 니체를 더 공부하다 보니까 니체 책 진짜 재밌거든요. 니체 전집 선악에 접혀온 도덕의 계보를 가장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건 진짜 너무 재밌는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자, 다음, 한국어 학습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네, 사실 제가 이 빠친코를 할지 이거를 할지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 개를 다 하기로 했는데, 자, 저는 이제 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책을 추천하게 하는 이유는, 네, 이런 그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이런 책들이 학습자들이 읽기에 너무 좋은 첫 번째 소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일단 작품성에서 인정도 받지만 쉽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문장 자체가
다른 일반 소설에 비해서는 훨씬 덜 어렵게 쓰여졌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몇몇 단어들, 표현들은 어려워서 당연히 이제 공부하면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점은 이 책은 이미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서와 한국어 책을 동시에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재밌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윤재라는 이 감정 표현 불능증 장애를 가진 16살 소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지에 나오는 이 무표정한 이 표정처럼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평소에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가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가 느낄 수 없는 감정 중에 가장 치명적인 감정이 공포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위험을 감지해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차가 달려온다 그러면 뛰어가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캐릭터인데요. 자, 이런 캐릭터 때문에 이 소설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감정,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뒤에 작가의 말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주인공을 선정한 이유가 손원평 작가분께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봤대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 나랑 아무런 공감도 할 수 없는 아이. 소설을 쓰는 동안 이런 아이여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엄마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소설을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지 않을 것 같은데 따뜻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실 수 있지만 이 소설이 가진 충분한 그 재미와 또 힘 때문에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소설 파친코와 그 다음에 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너무 감정적으로 격하게 사로잡히는 바람에 제가 전달해야 될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한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명랑한 주제, 요리, 음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